안녕하십니까, 유광석입니다. 해설자 이명마 정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은 총 서울이 11개 경주, 부산이 6개 경주죠. 17개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엄청난 많은 경주가 시행이 되는데, 자, 경주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작 시간도 2시 20분이죠. 좀 일찍 시작합니다. 일요일자 서울 성북 경주가 2, 4, 5, 9, 10. 일요일은, 부산은 일요일은 3경주, 5경주가 되겠습니다. 총 6개 경주에서 제대로 승부를 보도록 하겠고요. 지난주 일요일 여세가 좋았죠? 워낙 뭐 지난주에 한방승과 잘 맞아 놓으니까 아주 기분 좋은 하루였는데, 자, 이번 주도 제대로 한방승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한 만큼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편성이 꽉 차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부산 같은 경우가 편성이 좀 덜 차도 이변 가능성이 있고, 서울도 역시 굉장히 까다로운 경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이 터지는 그런 경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산 배팅 하시길 바라면서 1경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300m 국산호군 3세 이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굉장히 혼정성입니다. 혼정성 경주로서 약간의 이변 가능성이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그런 경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 한 3두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마 트리플 엑셀, 지난번에 워낙 여유있게 이기고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입니다. 훈련 상태로는 그렇게 썩 100% 마음에 드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난번 정도의 걸음만 띄워준다면은 여기서는 입상 가능한 그런 모습이고요. 7번 마 대산희망이라는 마필이 상당히 마필이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마필 자체가 계속해서 아쉬운 걸음발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뭐 훈련 과정 속에서 힘도 많이 차고 스포츠 탄력도 아주 좋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8번만 매직보이라는 마필이 제공을 받고 나오는데, 뭐 상태는 7월 21일 3차갈 때보다 외래 더 좋습니다. 마필은 자 제공 받고 나오는데 이상이 없다, 직전 예전보다 더 좋다 그러면 여기서는 해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고개도 많이 내려가는 마필, 매직보이 충분히 입상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2번만 트리플 엑셀, 7번만 대산희망, 8번만 매직보이 세대로 추천드렸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1000m로 펼쳐지는 국산육군 3세마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첫 번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요지는, 여기는 이제 편성상 인기마 난전, 아주 혼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마필이든 1레이스에서 충분히 될 수 있는 기본 잠재력들을 가지고 있고, 또 훈련적 변화가 있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무조건 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터지는 가운데 여기면 충만을 놓고 한 건지 얼마나 발당을 잘 맞춰내느냐 하는 부분인데, 훈련 상태의 변화를 보여주면서 구보에서 확증을 갖는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기순위 한 6, 7위권, 5, 6위권 이 정도 되는 마필인데, 나름 변화가 확실하고, 지난주부터 제가 꾸준히 관찰해왔고, 또 이번 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해서 이 마필은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무조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위권 마필 같고, 인기 마필들이 좀 불안한 측면이 좀 있고, 그래서 최소한 30, 40배 이상 배당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훈련 상태 좋아진 마필 가지고 제대로 중배당 승부 한번 초반 경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200m 국산육군 3세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의외로 까다로운 그런 경주입니다. 지금 3번 임자도가 인기를 많이 모으겠는데, 이 마필은 제가 볼 때는 요번에는 빼도 될 것 같습니다. 뒤가 좀 들들어가고, 이렇게 싹 마음에 드는 그런 구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라드리고요. 동예그람들의 마필은 이제 얼마만큼 뛰어줄까 하는 부분인데, 이 마필 자체도, 자, 능력은 기본 능력으로 있는 마필입니다. 훈련시 모습도 좋았던 그런 마필. 인기만큼 좀 뛰어줄 수 있으라 판단되고요. 충무대왕이 10번 마, 나름대로 직전 대비 많이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걸음발 자체가 좀 살아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번마 베스트라이프도 대부전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나름 이 마필을 지구력을 상당히 보강하고 나오는 그런 마필, 주행자세가 상당히 안정된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직전 대비 분명히 더 뛰어질 마필이고요. 지금 배당 마필로는
12번마 빅터브입니다. 요거 이제 안으로 기승하고 기본 능력을 보여준 능력이 아직까지는 없는데 이거 분명히 변화가 왔습니다. 3차 기내의 입상까지도 가능한 그런 마피이기 때문에 승식 활용천에서 빅터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 2번마 동해그랜드, 9번마 베스트라이프, 10번마 충무대왕, 배당마필, 15번마 빅터빈까지 4두로 정리했습니다. 4경주입니다. 1200m 혼합 4군 3세 이상 경주죠. 자, 이번 경주 승부경주입니다. 강력한 충마가 있습니다. 5번마 트랜스포트. 지난번에 비교적 10개 2착을 왔는데 이번에는 아직 마필이 워낙 좋은 그런 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필 자체가 확연히 살아난 그런 모습이고 직전 대비 3-4마신이 더 뛰어준다면 여기서는 강추기죠. 강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놓고 이제 포인트는 이마를 놓고 후착을 찍어먹는 경주가 이번 경주의 포인트입니다. 자, 근데 인기 순위 4호위권 마필이 계속해서 바닥을 쳐온 마필이 있습니다. 능력이 이제 한결치가 거의 드러난 마필인데 나름대로 이런 마필 갖고 저는 승부 경주를 웬만하면 안 가는데 기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마필의 변화된 모습이 워낙 확연하고 도드러지고 완성도가 있기 때문에 한 4호위권인데 배당은 뭐 한 10배 내외가량 나올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마필이 너무 변화가 확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거 한방 찍어 먹겠습니다. 5번마 트랜스포트 축으로 변화 온 마필 훈련 상태 좋아진 놈 제대로 한방 찍어 먹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200m 국시장 5군 3세 이상 안말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이제 메인 승부 경주로 가는 포인트는 인기마 접전 속에서 이번 경주는 이제 뭐 그렇게 센 레이스가 아닙니다. 국산 5군 레이스 센 레이스는 아닌데 이번 경주 자체가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엮여서 일단 기본 배당이 높게 형성되는 가운데 인기순위 한 5-6위권 안에 마필들에서 승부가 끝나는 그런 경주 큰 배당이 터지는 경주는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이번 경주 이제 메인 승부 경주로 가는 이유는 제가 이제 훈련 상태가 좋아진 두 마리 한 방으로 가는데 그 두 마리 다 제가 나오면 승부경주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주 당차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훈련의 이제 변화가 두 마리가 워낙 확실하기 때문에 두 마리가 한 레이스에 나오고 레이스 편성도 약간 허접한 편성. 야, 이거는 그냥 한 방이다. 뭐 200m 남겨놓고는 두 마리가 손잡고 들어온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조교의 변화가 확연히 느낀 두 마리인데 배당이 의외로 짭짤해 보입니다. 15배에서 한 20배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배당. 이런 배당은 찬스죠. 훈련적으로 두 마리가 손잡고 들어올 수 있는데 15배에서 20배면 황금 배당이죠. 그래서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나름대로 이 두 마리는 절대 안 빠진다. 저는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갑니다. 자, 한방 중배당 승부 제대로 찍어서 팬 여러분한테 조교의 분석의 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300m 혼합 3군 3세 이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7번마 세넘 메모로이즈. 자, 6주 만에 출전하는데 마필 여전히 좋습니다. 이건 뭐 강축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최소한 암만 못해도 지난번만큼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에 대한 기대치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마필을 축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놓고 이제 지금 외곽지 10번마 서방신기 이 마필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훈련 모습 속에서 나름대로 좀 더 걸음발이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필 자체는 조금 더 살아나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고요. 거기에 이제 12번마 신라보검이라는 마필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마필도 직전 경주 대비 걸음발이 좀 더 살아나있고 힘도 차있는 그런 모습이고 마필 자체는 상당히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12번마 신라보검이고요. 다른 마필들이 이제 굳이 한 마리 더 추가를 지키자면은 지금 2번마 올가믹 비타분이 안 팔리거든요. 이거 약간 좋아져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3차까지는 될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될 정도로 14주 만에 출전이지만 걸음발은 좀 더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경주는 7번 축으로 10번 서방신기, 10번 신라보검, 2번마 올가믹 비타기까지 세 구멍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300m 국산 4군.
자, KLI 유도단 세계재패 기념 경주, 특별 경주죠. 되겠습니다. 자, 강남 충마가 있습니다. 인천 탱크. 2연승하고 이제 3연승에 도전하는데 그냥 왔습니다. 뭐, 지난번보다도 지난번은 좀 덜 다듬어진 그런 모습이라면 싹 다듬어진 그런 모습. 자, 인천 탱크는 뭐 그냥 강하게 갖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8번 바다포스가 지난번에 제가 빼드렸습니다. 마필. 지난번보다는 좋아져 있는 그런 모습. 마필 자체는 뭐 상당히 완성도가 직전 대비 좀 더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의 이제 한방성입니다. 여기는. 8번 바다포스가 직전 대비 좋아졌다 그러면 여기서 한방성인데 거기에 이제 한 마리 껴더는다면 10번 백운상승 전로. 지난번 이 마필이 승군전에서 어느 정도 걸음발을 보여준 마필이기 때문에 훈련 상태도 뭐 여전히 이상이 없고. 그래서, 7경주는 의외로 심각하게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6번, 8번, 감방성에 10번, 백운사선까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8경주입니다. 1800m 국산육군 3세 이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마 펠루스 글로리. 저는 이 마필이 이제 인기를 좀 덜 모을 줄 알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훈련 상황이 지난번보다는 확연히 변해서 3, 4마신 이상 더 뛰어줄 마필입니다, 분명히. 훈련이 좋아서 이거 놓고, 재밌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인기가 편성이 너무 허접하다 보니까 인기를 모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강추입니다. 인정을 하시고 하셔야 돼요. 훈련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이 마필. 인정을 하시고, 이거 놓고 이제 후착을 찾아먹는 그런 경주인데, 우선적으로 6번마 비저비천마필이 계속해서 아쉬운 걸음발인데 나름대로 완성도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훈련 강도는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구력 보강을 상당히 하고 나오는 마필로서 훈련 상태는 직전 대비 좀 더 올라오는 그런 모습. 이거 올라오면 이건 되는 마필이죠. 이 마필도. 9번마 폐양수가 나름대로 훈련 양을 늘리면서 마필을 좀 만들었습니다. 관리사가 조교를 했는데 나름대로 여전히 직전 대비 좀 더 좋아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마건은 없는 것 같습니다. 4놓고 펠리스 글로리 놓고 6번 비저비천, 9번 폐양수. 자, 두 구멍입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1800m 국산 3군 경주입니다. 3세 이상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강력한 충만한 7번 통제사죠. 워낙 뭐 지난번에 여유있게 이겼고 이번에도 뭐 여전히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 마필은 이제 4연승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무난한 마필이다. 여기서도 그냥 여유롭게 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만큼 마필의 능력이 또 훈련 상태가 직전 대비 좋아져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제사 강추이고요. 후차권이 좀 아사모사합니다. 인기 마필. 근데 여기는 기본기가 있는 마필인데 최근 부진한 걸음을 보였다가 다시 좋아진 마필. 기순이 한 5위급 마필이 있습니다. 이거 한 방입니다. 이거 빼야 될 빼?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뭐, 다른 마필들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냥 한 방입니다, 여기는. 뭐, 두 마리가, 우세를 보여주고 있고, 통제사하고 한번 붙어볼 수도 있는 그런 훈련 상태를 후차권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방으로 제대로, 짭짤한 배당, 7, 8배, 짭짤한 배당 한번 제대로 찍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900m 국산 1군 3세 이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킹파이팅과 프라잉갤러퍼 땡땡이 팔리는 경주입니다. 킹파이팅, 프라잉갤러퍼 단방이냐. 자, 여기선 저는 뭐 거의 뭐 90% 이상 자신있게 킹파이팅을 잘라드립니다. 이 마필을 지금 계속 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훈련적으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물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만 마필 자체는 직전 대비 또 그 전자 대비 상당히 그 쫑쫑대고 고개도 높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마필은 야 저 정도 마필이 1군 마필이야 싶을 정도로 뭐 상당히 안 좋은 그런 그림입니다. 킹파이팅 직전 대비 안 좋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프라잉 갤러퍼는 뭐 여전히 좋은 그런 모습이고요. 그럼 프라잉 갤러퍼는 오는데 킹파이팅이 많이 좀 안 좋다. 그럼 7-4 쌍목으로 쌍승식으로 때릴 수가 있고요. 킹파이팅이 안 좋은 만큼 다른 마필 좋아진 마필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근을 해보면은 킹파이팅 일단 저는 자르겠습니다. 1번 마 포레스트 윈드가 나름대로
조금 더 향상이 된 그런 모습이고요. 싱그러운 아침도 마필 상태는 좀 더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필 자체가 좀 더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에 이제 기라성이 나름대로 마필이 많이 변화가 왔습니다. 마필에 많이 변화가 왔고, 마필 자체도 좋은 그런 모습이고, 스페셜린도 어느 정도 직전 대비 좀 더 올라오는 모습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1번 포레스트 인드, 8번 기라성, 그 다음에 3번 싱그러운 아침, 6번 스페셜 연 뇌두가 킹파이팅이 나빠진 만큼의 좋아져서 여기 좋아진, 여기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 있던 말이 여기 이렇게 가는데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거기서 마신차 막판에 이제 결정이 되는 그런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저는 킹파이팅을 자르고 7번만 프라이 갤러퍼 놓고 1번 프리스트 윈드, 3번 싱그러운 아침, 6번 스페셜인, 8번 기라상, 요 네 구멍까지 정리해, 배당이 분명히 나오는 배당입니다. 네 구멍까지 정리를 해놓고 현장에서 나름대로 압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 1400m 국산 4골 3세 이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입니다. 오늘 마지막 경주가 되겠는데, 나름대로 이제 인기마 접전 구도 속에서 펼쳐지는데, 인기만 다섯 두 안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 마지막 경주가 참 재밌는 것이, 제가 노리는 마필이 인기순위 한 5위권 마필이라는 겁니다. 저는 뭐 인기마로 잡힐 줄 알았는데 레이스 보니까 5위권을 밀려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훈련 상태 좋아지만 나빠진 말이 또 구분되는 레이스. 한 10배에서 15배 사이 마지막 경주 될 것 같은데, 이거 짭짤하게 한번 훈련 상태가 두 마리가 너무 좋습니다. 제대로 한번 찍어 먹으면 그냥 끝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주 웬만하면 안 하는데, 훈련 상태가 두두가 너무 좋아서 마지막 경주 제대로 중배당 한방 제대로 찍어 먹겠습니다.